어제 8월 30일 남태평양 마누아투에서 진원의 깊이 615.6km의 해저 신발 지진이 발생하였고, 오늘 8월 31일 수요일 오전 8시 19분 19초에는 남태평양 피지에서 진원의 깊이 497.5km의 해저 신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이 해저 신발 지진이 연속 발생한 인근 지역에 있는 11호 태풍 힌남노는 일본의 오키나와를 향하여 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대만 동부 해상에서 방향을 90도 이상 틀어서 한국과 일본을 향하여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23호 열대저압본은 오늘 31일 수요일 오전 11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 동쪽 약 860km 부근 해상을 지나 서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23호 열대저압본은 내일 9월 9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풍속 초속 18m, 시속 65km, 강풍반경 150km의 제12호 태풍 무이파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북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제12호 태풍 무이파를 흡수한 뒤에 제주도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는 9월 2일 새벽 3시 초강력 세력을 유지하면서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520km 부근 해상까지 남하한 뒤에 진로를 틀어 제주도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12호 태풍 무이파를 흡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이어서 북서진하면서 9월 2일 새벽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한 후에 세력이 약해져 힌남노에 흡수되듯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태풍이나 열대저압부가 1000에서 120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서로 만나는 경우를 후지와라 효과라고 합니다. 1921년 일본의 기상학자인 후지와라 사쿠헤이가 이 현상에 대해 처음 설명한 것에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처럼 두 개의 태풍이 만나게 될 경우 태풍의 경로가 달라지거나 작은 규모의 태풍에 큰 태풍이 작은 규모의 태풍이 큰 태풍의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를 흡수한 이후 11호 태풍 힌남노는 오키나와 남남 서쪽 해상에 머무르다가 9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북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